묵상하는 청년을 위한 게릿 큐티 이수진 목사입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맞이하는 월요일인데요. 아마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은 힘겹게 아침을 시작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과의 행복한 만남으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힘내어봅시다. 그럼 게릿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영상에서 유다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라는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주말을 지나면서 그다랴가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약간 마피아 게임 같지 않나요? 마피아의 밤이 왔습니다. 신실하며 지혜로운 이 그다랴는 바벨론의 통치에 반대하는 잔인한 민족주의자 이스마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와 함께 있었던 유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군사들도 함께 학살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던 수십 명의 사람들도 잔인하게 죽이는데요. 죽인 시체를 구덩이에 막 던져놓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살해된 총독 그다랴의 사람이었던 요하나는 이 이스마엘을 결국에 공격해서 패퇴시켰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2장을 보게 되면 요하난이라는 이 인물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이스마엘을 물리친 이후에 애굽으로 가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인 그다랴와 또한 그 군사들까지 모두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벨론이 유다 민족에게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도망가던 중에 피신하던 중에 요하난과 또한 몇몇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제목은 갈 길을 알려달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기도 부탁의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신중하게 오랜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유다 땅에 계속하여 정착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하난과 백성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하지만 이 요하난 또한 그 백성들은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애굽으로 갈 것은 정해놨던 것이죠. 애굽행은 정해놓고 하나님이 추후 승인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이었죠.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께 보내며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부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에 단 한마디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하난과 그 백성들은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괜한 기도 부탁을 한 것이었지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지요. 알아도 안다고 해도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하는 불순종과 고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보겠습니다라고 말 자주 하잖아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미 내가 정한 뜻이 있고 그 뜻에 하나님이 승인을 해주시면 좋고 또 아니어도 어차피 내가 원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강요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목적에서 우리는 정말 멀리 멀어진 셈이 됩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들, 자기중심성,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는 이런 아주 고집스러운 모습들, 이 본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왕도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못돼먹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 왕의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속 애굽으로 향하는 요한안과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늘 앞서는 우리의 고집과 생각, 불순종의 마음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난 우리의 모습을 죽여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의 시작, 게리 큐티로 시작한 여러분, 첫 단추 잘 깼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이번 한주 말씀으로 시작해 보지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